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임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언급하면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선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 경선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양측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대장동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혜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 정치권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느낌은 안 좋은데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은 사필귀정일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원래 이제 부패 사건을 수사하면 일단 돈 쓴 데가 어딘지를 돈 종착지를 먼저 뒤져서 네, 그렇죠.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왜 생겼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네. 뜬금없이 이쪽 먼저 하고 급하게 그냥 그 배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아 이재명도 그러면 황금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고요. 네. 검찰의 수사를 냉정하게 좀 볼 텐데. 하여튼 저는 곽상도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든지 네, 그렇죠. 잡든지 뭐 인정했는데 그것도 50억인데 박영수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여기부터 한 게 조금 이제 느낌은 안 좋은데 뭐 근데 저는 뭐 100% 네.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필귀정하더라. 겪어버렸으니까요. 수없이 당했으니까요. 네. 이제 포연이 막 생기고 포탄 날라오면 제가 좀 신나요. 차례다. 지사님. 네, 부패 사건 수가 돈 종착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돈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건 뜬금없이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도아 의원님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죠. 근데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으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중간 결재권자인데 최종 승인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사인을 한 서류가 상당수 있고요. 법령상으로 보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이라든가 성남시의 조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을 성남시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의 공범인지 뭐 주범인지 종범인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됐다는 거는 이 구조가 성남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하는 걸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이 사업 구조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장이든 최종 결재권자 사인을 했던 인물인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알았는지 전혀 몰랐는지 그리고 뭐 아니면 사실 제대로 안 읽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본인도 설계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 설계가 성남시민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지금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이제 저런 데 나와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피해자나 뭐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네. 예, 뭐 이재명 지사가 입장에서는 뭐 검찰 수사 느낌이 안 좋다는 이야기 자체가 네. 검찰 수사의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을 아마 애둘러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그 자료함에도 나왔듯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을 받은 당사자들부터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 설계자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이 배임이라는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뭔가 검찰의 수사의 저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지만 사필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러한 수사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나에게 온전히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별검사를 받아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차단막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검찰 수사가 내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이전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이 지금 검찰 수사의 이러한 그 공정성 부분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특검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이 사건 자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설계를 잘해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3자인 이 특검이 진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낸다고 한다면 예. 본인 입장에서는 필승의 카드가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제 혐의는 배임이 아닌 갈취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어제 윤석열 후보는 의혹이 아닌 배임 범죄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형사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구속영장 내용은 실무그룹에서 네. 혹시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오르는 부분을 일부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저는 뭐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거죠. 집을 팔았는데 5억인 줄 알고 팔았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낼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6억 내라고 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가지고 그냥 5억 받았다. 이게 배임이다. 지금 이 논리여서 저는 논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920억이라는 돈을 더 받았고. 그 부분에 더 뜯었는데. 저는 사실 갈취범으로 내가 걸면 이해를 해. 저는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집 끝나면. 그러니까 제명을 바꿔달라고. 예, 도둑들에게 돈을 뺏어온 것이다. 그렇게 설계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갈취다. 차라리 갈취로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캠프 내에서는 이 부분이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이해도가 쉽다. 처음에는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내용이 전달될수록 많이 이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캠프 내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 사업이 그 1조 5천억 원이 이제 사업비가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이익률의 그때 당시 계산으로 지금 계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50%를 가져온 부분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성남에 무조건 그때 당시 계산으로 70%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정 이익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뭐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위례신도시에 관련된 경험이 민간 개발로 그 했던 경험이 한 번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조건 가져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개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온 것은 지금 말씀들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발 이익의 50%를 가져온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무슨 배임이냐 아니냐. 근데 만약에 진짜 배임이라면은 나중에 920억 원을 추가로 이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뭐 5,503억 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배임이다 아니다 하면서 어떤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고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라는 부분은 정말 본질과 다른 격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추가로 더 가져왔고 그 뒤로는 글쎄 땅값이 더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아마도 더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2018년도에 이미 성남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녹취록에 서로 이익이 나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2018년 이후 2019년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개발 이익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어때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이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 이후에 뭐 환수를 하라. 불가능하죠. 시장 그만둔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 환수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설계부터 사실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했었어야 됐다. 그 설계를.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전에요. 가장 지금 그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2008년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그 민관이 함께한 사례가 하남 풍산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하남 풍산 지구 개발인데요. 사례가 왜 지금 다시 얘기가 되냐면, 그 사례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도 거기서 연구를 해라 라고 경기도에서도 얘기했고 성남시도 그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사전 이익과 함께 초과 이익 확보까지도 이미 40% 이상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사례가 있는데 왜 설계 단계부터 초과 이익에 대해서 아예 외면했느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부터 계속 그 동영상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데 갈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갈취도 범죄입니다. 갈취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범죄 용어를 왜 쓰느냐? 거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특기가 사실은 이 논점을 좀 단순화시키면서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갈취한다는 건 뭐냐면 도둑들에게서 내가 빼앗는다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했는데, 로빈은 뭐 이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즉, 세계는 청렴 천국과 부패 지옥의 양대 선악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대방은 마귀이고 도적이고,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빼앗아서 내가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아주 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배임 혐의를 굉장히 부인하고 계신데,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네. 내가 어디까지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셔야지 이렇게 그 이 로빈후드 뭐 이렇게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임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장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주장이 상당한 파문일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인데 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입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네, 서른 의원은요.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민영삼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가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안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대표대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장동 사건은 결과적으로 현재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 몇몇 민간 업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특혜가 돌아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업 주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결국에
이게 민간 개발료가 하던 것을 공공 개발로 이제 그 민간 합동 공공 개발로 바꿨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이제 공적으로 치적으로 이제 본인이 자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발 이익을 공공 뭐 한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애시당초에는 이재명 그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의힘 관계자, 과거 뭐 새나라당인가 하여튼 그 관계자들이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다시 민간 사업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유동규 씨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하나가 뇌물이고 하나가 배임인데 배임 부분이 그 부분에서 맞물리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한수익을 얼마나 그 성남시로 가지고 왔냐 하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주체를 갖다가 민간 사업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다시 오게 했다는 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서른 의원이 오늘 한 이야기, 이재명 지사가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팀이 지금 한 정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이 사실상 앉아이 지금 그 경선이 끝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어제 오늘 그리고 또 앉아 지금 어제 오늘 투표를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자동 응답기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지금 투표 절차가 남아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절체절명은 마지막 업소 뭐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이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그 이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강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재명의 위기를 민주당 재집권의 위기로 아마 상당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지금 이재명의 그 지사가 다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 이 본선에서의 후보 교체론까지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포석을 미리 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세 자체가 과연 이낙연 후보에게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보기에 가혹거려져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느끼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고 실제 그 근거가 결정적 제보라고 한다면 그 결정적 제보는 오늘 이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그 지금 그 민영배 의원이 그럼 까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 깔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제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앞날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앞날을 좌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 당 지도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적 제보가 왔고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업소로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내 경선에서 임하는 후보 측의 자세에서는 조금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은 이 지사가 박수 받을 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송영길 이제 당 대표는 뭐 처음부터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중립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언론 보도만 봐도 송영길 대표가 너무나도 이제 중립을 지켰던 모습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이 대장동 관련돼서는 2주가 넘게 지나가고 팩트체크가 하나하나 되면서 이제서야 지금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너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2주가 지나서야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체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21년 동안 개발이 환수 금액이 대장동 한 건에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국토교통부가 또 제출한 그런 보고서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하남 풍산 개발 사례를 뭐 들어주셨습니다. 그 개발 사례가 그 과정은 뭐 좋다는 평은 저도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언론에선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였냐? 그럼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무조건 확정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는 돈 한 푼도 드리지 않고, 성남시는 돈 한 푼도 드리지 않고 무조건 50%를 저희는 확보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하남 풍산 개발이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하더라도 개발 이익금이 1110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의혹이 있다,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대장동 개발권은 5,503억 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아무리 좋아졌다라고 계산을 해도요, 지금 시점으로 계산, 2015년도, 14년도를 계산해도 그래도 50%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 토건 세력이 먼저 민간 개발 하려고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토건 세력이 개입을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권을 가운데 둔,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것도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공모 기간이 한 달이었었고요.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 민간 개발을 하려는 그 토건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금융권의 공모 세력에, 금융권에 들어와서 같이 다시 한번 개발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남 그때 당시 시장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토건 세력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무언가의 잘못인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토건 세력이 다시 한번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오지 못하게 하는 뭔가 시스템이 마련되는 쪽으로 몰아가야지, 그쪽으로 좀 우리가 추구해서 가는 거 바른 길이지요. 지금 이것을 가장 큰 확정 이익을 가져온 그 사례를 놓고 배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억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더, 하남 풍산지가 한번 더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강조하는 지점 뭐냐면, 사전에 이익을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똑같이, 이 대장동과 똑같이 사전 이익을 환수를 보장을 받고 플러스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가져왔다는 것이죠. 합쳐서 지금 4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산수는 좀 하거든요. 지금 대장동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5,500억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지금 원래 4,000억을 지금 원래 갖고 있고 4,000억이 더 추가로 됐고 시행해서 2,0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도 분양이 계속 더 들어와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쪽은 5,500억이고 민간은 거의 1,000억에 가깝거든요. 1조. 1조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제 계산으로는 30% 내외, 33% 내외인데 그게 왜 50%인지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서훈 의원 예.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서훈 의원 말씀은 사실 아까 저 교수님께서 현재 그 마지막 어떤 그런 그 이 읍소가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전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네.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읍소 이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만 표밖에 지금 이 매집 넘버가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예.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만 남아서 가장 불리한 지역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발언이다. 즉 자꾸 이 기시감이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험난하지 않았어요. 후단협도 떠오르고 또 그때 당시에 지지율 문제도 있었고 또 이명박 후보 시절도 떠오릅니다. 저 BBK 문제 물론 이게 대장동과 BBK를 제가 뭐 단순 비교하려고 하는 네네. 의도는 아닙니다만 예. 양쪽으로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민주당의 어떤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 안정적으로 이 두 네? 후보랑 다르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서훈 의원의 어떤 어떤 암시?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나. 자, 그런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온 국민이 다 쓰는 누구 겁니까라고 찾았지만 747 공약에 호응을 했던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번 대선이 가치보다는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할 거다라고 봐지거든요.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제한적인 그러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예, 국정의 성과 이걸 맞습니다. 중시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아.
예, 가치보다는 이익 투표적 경향이 강할 거다. 그러니까 대장동 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투표할 텐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747 공약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된 거지, 다스 이야기 아무리 나와도 그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저 얘기 들으면 이재명 후보가 기분이 참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나를 디스하는 건가, 숨어있는 안티였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유죄라는 걸 좀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재판받을 때,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을 때도 별로 유리하지 않고요.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른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막 이렇게 원용하고 동조하고 뭐 이럴 줄 몰랐는데, 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주민들한테 덜 주고 입주민들한테 더 받고 이게 다 민간한테 가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재명 후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걸 좀 밝혀보자.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이 다 억울해하고 이거 이익 환수 어떻게 안 되냐. 내가 더 낸 돈 좀 돌려받을 수 없냐. 시설 기반으로라도, 아니면 덜 보상받은 돈 더 보상받을 수 없냐 이런 걸 하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돼 있으니까, 아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인사행정에 쓰는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의 공범인진 수사기관이 밝힐 때고요. 인사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검증을 언론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유일하지 않는데, 해명 기자회견을 할 때 설계자는 나, 그다음에 실무자는 유동규 이런 말씀은 뭐 어떻게 해석의 예.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계약서를 들고 부재소 합의 조항도 내가 이 계약서 다 꼼꼼히 보고, 내가 변호사니까 이거 소송도 못하게 조항도 추가로 넣었다, 내가 계약서 열심히 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수사나 재판 받을 때 별로 유리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갖고 갈 때 공모를 해서 공모할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요, 하나은행 말고 메리츠 제안서 같은 걸 보면 사실 5천억 이상 의 시설과 현금 배당 그 비슷하거든요. 하나은행이 주겠다는 이득하고, 그 이상의 그 이득액이 생기면, 초과 이익이 생기면 지분 비율대로 환수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업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왜 안 들어갔는지, 시민들은, 성남 시민들은 지금 손해를 끼쳤다는 걸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 갖고 갔고, 이런 잘못을, 이득은 안 취했더라도 실제 이런 잘못을 취한 게 이재명 후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재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재판에서 유불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동규 씨는 받겠죠. 예, 조금 분명히. 앞에 앞서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요. 네. 저는 오늘 윤건영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섣부른 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윤건영 의원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판단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입장 자체가 자칫 청와대의 소위 말하는 문심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 사실 윤건영 의원이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은행에 신중을 해온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을 상당히 정치적인 입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지금 윤건영 2007년도 BBK 사건 이야기했지만,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혐의가 나중에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대통령이 복심이호를 일컫는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주목받는 의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예. 일종의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건영 의원의 발언은 오늘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윤건영 의원의 그 판단이 좀 사실관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흠은 있지만은 경제는 잘 살릴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청계천을 해놓은 것 보니까 아 일을 내겠구나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 차라는 엄청난 표차이로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진단이 상당히 잘못됐다. 좀 저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방금 우리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검찰 수사를 겨냥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상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저기 뭐냐 문심으로 작용돼가지고 서른 의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강력히 좀 공정하게 속도 내서 촉구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에 하소연해서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표로는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 하소연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른 의원이 저렇게 예. 나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 이야기, 윤건영 의원 이야기 서로 이제 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혼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싸우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원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자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원팀 될까요? 네, 원팀이 됩니다. 우선은 그 이재명 캠프와 이재명 후보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후보가 정해지면 당을 중심으로 팀이 다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 당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원팀은 무조건 된다. 예. 다만 정말 내가 그 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들어오진 않을 수는 있겠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이낙연 후보께서는 그래도 전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을 위해서는 무조건 그 캠프의 주요 자리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른 의원께서 아주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저 발언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믿어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진짜 뭔가 있다면 차라리 민주당을 위해서 빨리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민주당을 위해서 그것이 옳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정말로 의혹 제기라면 멈추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맞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뭐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거에 영향이 없었다. 근데 이런 기조로 저희가 대응을 캠프 내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처음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고 네. 설득이 될 때까지 팩트체크 개념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맞았고 예. 근데 윤건영 의원께서는 아마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는 당원분들이나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메리츠 그 컨소시엄 예. 말씀 주셨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었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위례 신도시가 좀 개발이 있었는데 이거는 민간 개발이었습니다. 그때는 50% 그래서 성남시가 50%를 갖는다. 근데 개발 수익이 그때 1,10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500억 원을 받겠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민간 개발업자가 말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150억 원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곳은 무조건 이 개발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나중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확정이 그 당시에 70%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을 가진 건데 그때 당시 메르츠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그러니까 확정이익 조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네, 네. 지금 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오늘은 제가 대변인 말씀을 계속 제가 좀 반론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 기억을 조금 다르게 하고 계시네요. 위례 신도시는 조금 달라요. 위례 신도시는 뭐 송파구도 하고 성남도 합니다. 근데 성남 쪽이 푸른 위례라고 네. 해서 대장동과 거의 같은 케이스입니다. 위례 자산 관리가 들어가요. 거기도 민관 합동입니다. 그런데 이 위례와 그다음에 대장동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몇 퍼센트 들어가서 얼마나 예. 수익을 갖고 오느냐의 차이예요. 예. 이쪽 그 대장동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50%나 하고 플러스 1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1,800억이에요. 그게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거꾸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티지를 보죠. 이쪽 그 푸른 위례 같은 경우는 5% 지분을 하고 50%의 수익을 확보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거예요. 푸른 위례만큼만 했어라. 근데 왜 대장동을 그렇게 거꾸로 50%나 하고도 지분을 그렇게 예. 그거밖에 못 얻었냐라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저희들 다 이 사실관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분대로 가져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7%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 조, 그러니까 1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는 그 시스템이 과연 옳으냐. 그 과정에서 정말 이재명 시장은 몰랐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특히 지금 논란되는 게 이제 민간인들이 투자금에 비해서 과도한 이익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캡 조항,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캡 조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이게 왜 빠졌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다 넣었다고 해요.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빠졌는데 그 과정에 유동규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럼 유동규 본부장은 자기 혼자만 그걸 했겠느냐. 시장은 몰랐겠느냐. 그게 논란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2차장이 개발 2차장이 시의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사정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예.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보고가 저는 개발본부장이 시켰기 때문에 개발본부장한테 지시한 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 결국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최종 마지막 최종 결정은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까? 그건 좀 이제 상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 본부장님이 사장 대행할 적은 3월 11일부터기 때문에 공모지를 할 적에는 이제 사장 대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사업 회박할 적에는 아마 사장 대행이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헷갈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네, 1, 2팀에서 예.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예, 예.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개 팀에서 다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을 올렸는데 최종 계약서에서는 그게 빠져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공개발 이익 제한과 관련해서 보고가 올라온 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네.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못 자겠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개발 이익 제한 요구 관련해서 밑으로부터 내려온 게 전혀 없었다는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런 보고서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민간이 과도한 이익 가져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는지 그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1조 넘는 돈을 투자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은행이죠. 은행에 가서 도대체 1조나 내고 왜 우선주만 받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자, 이도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보고가 올라온 게 없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법원에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클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신뢰도가 지금 좀 떨어져요. 진술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좀 지나간 얘기고 근데 정용학 씨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뺨 때린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 뺨까지 때린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하다 뺨 때린 거 인정하는데 이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을 검찰이나 법원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던졌다, 뭐 어떻게 됐다, 뭐 하나는 조금 하나는 업자한테 맡겼다 이런 것조차 헷갈리는 분인데 이 사람의 이 보고에 관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뇌물 액수도 그래요. 뭐 변호사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11억을 뭐 얼마를 빌렸다 이랬다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억, 3억 위례에서 3억 받고 이 대장동 관련돼서 김만배 씨한테 5억 받고 그리고 수표가 있으니까 자금 추적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간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 말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이 보고서와 관련된 거는 자신의 업무상 배임, 사후 수뢰와 관련돼서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사건이 복잡하니까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있으니까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네. 증언은 진술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지금 8억 뇌물이잖아요. 뇌물이 공무원이 8억이면요. 천만 원에 1억 나오거든 양형이요. 8억이면 30년 이상 계시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이게 막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이 왔다 갔다 할 네. 가능성이 커서 이분 진술은 신뢰성이 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양형 기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원이 판단하든지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는 개발본부장에게 의견을 넘겼는데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합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 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이 부분이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이 설계에서 가장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 앞서 지금 그 이 어제 그 성남시의회에서 놓은 문답도 봤습니다만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하천대 유가 2015년 5월 달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해박서 초안을 만들 때 이걸 갖다가 검토하라고 아마 성남시 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지금 초안을 검토를 하고 지금 자 한민호 놓습니다만 이 지금 이 한수조항이 있어야 된다. 예.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수조항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그걸 해서 그 처음에 초안이 그렇게 됐는데 7시간 만에 저것이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반드시 밝혀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실무자들 선 차원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네.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당시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말이죠. 과연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의 그러니까 지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선인 당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감독 기관이고 네.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네. 또 한번 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관과 조례를 보면 중요 사업의 재산 취득이나 처분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승인 받아야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당시 시장에게 전달, 그러니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문건으로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남아있을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남시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속도감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문건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결재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개월 만에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당시 이 시장이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관련 서류가 이제 그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이제 분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유동규 씨가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관련 문서하고 문서의 그 변화된 과정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그 관련 공무원들의 그 증언을 다 포함하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소명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나온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있었던 그 작성됐던 문서가 5월 달에 다시 수정이 됐는데 네. 바로 2015년 5월 27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5월 27일 날 맨 처음에 그 직원이 한모 씨로 알려진 그 직원이 보고를 했는데 7시간 뒤에 다시 다시 좀 작성을 해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다음에 7시간 뒤에 올려서 그것이 나중에 결제돼서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그 초과이익의 환수 조항이 그 빠져 있는 게 이게 통과돼서 출자 승인 보고서랑 전부 다 그것이 완성된 걸로 해서 지금 검찰이 그걸 다 그 들여다보고 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관련자들 해서 그 개발 사업 팀장이랑 다 이게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성남시장의 그 관련 부분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 25조 예.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을 보면은 성남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성남시가 100% 출자한 회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모든 그 업무사항이나 또 이런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8조에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으로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시죠. 4,600억의 약정 배당을 확정을 짓고 2017년 가을인가요? 920억 원을 초과 환수를 합니다.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되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920억을 환수를 한 겁니다. 근데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지 그건 저희도 확인할 바가 없지만 초과 이익 환수 노력을 했다. 네, 이경 대변인. 지금 초과 이익 환수 이 얘기가 네. 지금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걸 못했냐라고 말씀들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물론 뭐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때 당시는 2015년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때 당시 2015년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그 주택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미분양권이 수도권만 19.9% 그리고 지방이 22.5%입니다. 이때만 해도 분양이 안 되는 뭐 분양권이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분양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조차도 분양의 20% 가까이 분양이 안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조건 그 이제 개발 이익에 무조건 50%를 가져오기로 무조건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무조건 설계를 했고 그 다음 2017년도 아까 뭐 920억 원 초과로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공산당 소리를 들어가면서 920억 원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그때 기준으로는 70%를 어떻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걷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무조건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거는 미래를 네. 어떻게 몇 년 뒤에 있을 미래를 알고 그때 과거에 2017년도, 2015년도로 돌아가서 그때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뭐 이경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2021년 현 상황에서 2015년 상의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야기가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처럼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 이 지금 이렇게 초과 이익을 환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딱 지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실무자들이 이 지금 2015년 당시에 아마 이런 사업 자체에 초과 이익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환수를 할 수 만한 조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실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그 초과 이익을 환수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지금 초과 이익 환수를 실무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이 해명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도 다 예상할 수 있던 이 상황 자체를 당시 설계자라는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떤 식의 아마 예. 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살펴보면요. 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있으면 나누면 되고 지분 비율대로 예. 없으면 그냥 안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계약자가 이걸 거부하거나 이러는 건 통상적이지 않고 이 통상적인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다 넣어요. 저희가 공무원들 특성 알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들이 책임질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안전한 장치를 이런 장치를 네. 항상 넣어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사후 수뢰가 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랑 법원에서는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성남 시민들이 손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뭐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인데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네. 수사를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한테는 보고한다면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뭐 수사로 밝혀지면 되는 건데 예. 이재명 지금 현재 그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확인한 바가 없다 모른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수사로 밝혀지기를 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뭐 초과익 환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넘을 때 환수하는 거니까 그냥 폴트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아주 해놓으면은 되는 건데 그걸 왜 뺐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유동규 씨가 한 상황이냐 아니면 시장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사와 관련해서 자꾸 민원을 하고 그래서 이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형과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꾸 이권에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나왔던 부분이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법 했던 것 같아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하다가 분당에서 세 개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내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런 친인척이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다가 충돌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180도 거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를 비롯한 등 그 비서실의 측근들이 성남시에 때마침 확보하게 된 도시개발권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그 음모를 보면서 이재정 씨가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의 녹취록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재정 씨는 과거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100여 건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 본부장과 관련된 글들이 있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공 분야 경력을 밝혀라. 성남시 간부도 유 본부장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공무원과 대화하다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이런 글들을 좀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을 2012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처음에는 2005년에 반대했던 대장동 개발을 왜 민관 합동으로 하는지를 설명해달라. 유동규라는 사람 들어오면서 시끄러워졌고 뭐 나라도 쓴소리해야 한다면서 글을 올린 것.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일단 제가 당시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도에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군요. 한겨레신문 2012년도 기사입니다. 시장과 측근이 엇박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간의 엇박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노른자 땅 대장도 개발에 지금 2012년 당시 2월 5월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공영을 얘기했대요. 예. 이 당시에는 공영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외국에 출타한 동안 시설관리공단 즉 이 기사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 그러니까 저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경기도시개발공사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것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관 합동으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경제지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성남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아, 그럴 리가 없다. 이건 그러니까 그 아직 성남시장이 돌아봐야 또 알겠지만 그러나 그런 건 그분이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건 성남시의 입장은 공영개발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해서 한겨레신문이 엇박자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에요. 전혀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영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경지지와 인터뷰를 해서 이건 민간 합동으로 할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줬다. 그만큼 당시에 얼마나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뭐 위세랄까요? 어떤 권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네네. 그런 기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 이재선 씨의 이 발언들이 이미 이재선 씨가 뭐 취재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파다하게 네. 본부장의 전횡이 알려진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하는 거죠. 자,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인척을 좀 멀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이가 나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재선 씨가 올렸던 글이 다시 한번 지금 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억 클럽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이 화천대유로부터 이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 속 인물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오늘 박수영 의원이 네네. 뭐 50억 클럽을 50억 발표를 클럽.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자기당 사람들이잖아요. 수리탄을 자기 편한테 던져서 네. 그리고 우겨. 네. 저 출단 맞는 이재명이다고. 내가 이게 막 던지는 거고 지들이 공공개발 막았고 뇌물받고 LH 포기시키고 이재명이 한다는 거 막 의회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저지하고 그래도 민간 합작 투자한다는 게 적절한다고 못하게 생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돈을 먹은 것도 지들인데 어떻게 저보고 왜 공공개발 하느냐. 그래서 지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네. 자,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자신이 본 50억 클럽 명단은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죠. 현재 곽상도 의원의 이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6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박수영 의원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4명짜리 명단과는 일부 인사 이름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3분 정도는 겹치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예, 명단이 다르다 이런 주장인데요. 50억 클럽 사실 여부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사건을 그 이재명 후보는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는데요. 예. 법조계에선 당군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700억 수수설, 700억 약속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뇌물은 직접 그 700억을 다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부만 받거나 아예 한 푼도 안 받았어도 뇌물 의사 표시나 약속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뇌물죄는 그러니까 700억 이라는 뇌물 액수가 언급이 됐으면 이건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인 거는 맞아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제목은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클럽 명단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예. 분이죠. 마지막에 경기도 제1부지사까지 하셨을 텐데요. 뭐 여러 명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뭐 더 네. 많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이재명 후보가 아 검찰 수사가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셨죠. 근데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정통적으로 해야 되려면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고 사람을 소환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 씨라고 해야겠죠. 김만배 씨를 소환하더니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서 이상한 방식입니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도 이상하다고 하시면 특검 받아서요. 특검을 해서 상설 특검하면 오래 안 걸리니까 예.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예. 시민들이 이 이익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지 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유동규 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잘못했다. 그럼 인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이 3,000명이고요.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한 명의 유동규 씨 지금까지는 뭐 한 명의 인사가 잘못한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뇌물, 그러니까 50억 원 뇌물 그 받는다는 클럽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이거를 처음 공개했던 것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개한 것이 민주당이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캠프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관계된 사람들이 다 누구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에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아 이거 아니고 더 있다. 근데 이 더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있다는 건지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이재명 그 지사와 연관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아니 내가 알기로는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뭐 이거는 바로 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불 때듯이 뭐가 더 있던데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다 국민의힘 쪽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뭐 임명한 사람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뭐 현 전 국회의원이 네.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검 얘기해 주셨는데요. 특검이요 필요하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뇌물 사건이라고 했죠. 이 뇌물 누가 받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쪽 관련된 사람들이 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 뇌물은요 쉽습니다. 돈의 흐름은 디지털 흐름, 디지털도 발자국이 예. 남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발자국 무조건 남습니다. 네네. 이거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검 전에도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질,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흐름이요. 뭐 요즘 현금으로 찾아서 쓰지 않는 한 뭐 다 나오겠죠. 나오는데 김만배 씨가 뭐 현금 많이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5억 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뇌물 준 거 없고 다 합법적으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 이렇게 이야기는 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니까 또 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왕자 가지고 이제 방역수칙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좀 머쓱해졌다고 하네요. 자,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이 후보를 조사해봤더니 제 시간이고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인 방역이냐?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쓸 정도면 수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여하튼 개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저기요 간사님. 아니 무슨 방역 수칙입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무슨 손을 잡아요? 무슨 무슨 방역 시간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9월 20일자 김은 의원이 그 지역에서 인사한 지상 인사 내용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두 손을 그쪽 그 상대방은 한 손을 잡았는데 두 손에 손을 얹어서 잡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 거기에 또 보면 먹는 데 나오는데 여섯 명이 마스크 벗고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 방역 지침은 대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 일방적인 건 없다 이랬는데 바로 또 다른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우퍼네요. 참 우습지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뭐 야당 의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나 상황인가. 그리고 예. 또 한편 뭐 지금 김은희 의원의 내로남불 이것도 우리가 뭐 목격했기 때문에 네,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기분만 더 좀 그 네. 자, 이거 너무 이게 정쟁 같은 형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이제 좀 국민을 위한 그런 질문들도 있고 서로 간에 좀 도움되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어제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요. 역술인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아, 이거는 뭐 언론인이 네. 네, 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어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이병... 없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침 놓는 부산에 분은 있는 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침술인, 욕술인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민영삼 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 왕자의 이 부분을 갖다 계속 네?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약간 그 미신을 믿는 그런 예. 부족 관련 그런 후보임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그 네가티브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또 뭐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유승민 후보가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 방식도 네 사람이나 물어봤어요. 네 예, 사람이나. 예. 네 사람이나 뭐 무슨 지장스님도 물어보고 청공수님도 물어보고 이병환 씨도 물어보고 최병환 씨도 물어봤는데 특히 이병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저 이병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유승민 의원하고도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반기문 총장 또 이낙연 네. 후보하고도 이렇게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또 해명을 했어요. 예. 아 내가 자원봉사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그날 그 이혜영 선생 그 행사장에도 예. 내가 스스로 가서 한 것이지 그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머쓱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병헌 씨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와 사진 찍은 거 이게 있다. 이게 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은 윤 후보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적한 유승민 후보와도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유세할 때도 뒤에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 뒤에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다. 현장에 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 참 캠프도 힘들겠어요. 저런 거 있으면 또 다른 거 증거 찾아낸다고 이랬었는데 또 뭐가 나오니까 그나마 캠프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어제 역술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양측에서 있었습니다. 사죄질을 했다는 주장이 있고 이 진위 여부를 놓고 또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죠. 토론회가 끝나고, 각 후보자들끼리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해명성 발언을 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유 후보가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그런 상황이었던 걸 다만 무슨 삿대질했다거나 무슨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밀었다거나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아,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토론회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예. 좀 시끄럽다 보니까 예. 사실관계가 좀 어떻게 됐는지.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그대로 팩트입니다. 실제로 몸을 밀치 그대로만 팩트입니다. 예, 뭐 손가락 흔들며 항의하고 좀 거칠게 했다는 게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가서 이제 해명을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거부하더라 뭐 이런 취지로 서로 간에 지금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경 대변인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네, 지금 상황이 여야를 떠나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당 또 어느 후보가 우리 삶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건가라고 지금 그 부분에 많이 중심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뭐 손바닥이니 미신이니 뭐 싸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참 정치권의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감장의 민주당 우리 의원의 질의가 그렇게 좋은 질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까지는
국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해명, 왕자가 만약에 3, 4, 5회 토론회 때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약간 토론회를 위해서 그냥 왕자를 한번 뭐 누군가 해줬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고 또 후보 측의 대변인 아닌가요? 그쪽에서도 그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좀 네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뭐 국민의힘 토론회도 이제 저도 보고 있는데 비전이 전혀 없이 특정 부에 침을 놓는 무슨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재미는 있었으나 예.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토론회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멋이 중원대라는 뭐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열망하는 상당수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역대 대선 때 보면 대선 주자, 뭐 유력 주자들의 뭐 조상 묘를 옮겼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까시거리 놓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아버지 뭐 부친 묘를 뭐 옮겼냐 뭐 그런 논란 자체가 되진 않았던 거거든요. 아마 네. 그런 까십들이 놓으면 아 이걸 보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당선에 대한 절박감이 있구나. 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사람은 상당히 이 과학 시대에 상당히 이런 지금 이 아주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일을 하구나. 그러면 네. 자신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를 세우고 놓은 것 자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국민들이 보는 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다 판단할 문제인데 그걸 갖고 같은 당 후보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네. 난 뒤에 감정싸움을 벌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 교수님 말씀 잘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근데 오늘은 또 두 후보가 국민 미래 포럼 행사에 만나서 악수를 또 나눴다고 합니다. 뭐 화해가 됐는지 아니면 또 다음 토론에서 더 격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마무리된 걸로 보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승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에 통한 녹취 파일이 복구됐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조승은 씨가 지난달 관련 통화에 대해서 말했던 것 보시죠. 8일에는 김웅 후보의 전화도 받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 뭐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 말고? 네. 대검 민원실. 예. 서울중앙지검 말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후단이었고요. 대검 민원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당 지도부라든지 혹은 선대위 지도부가 방문할 수 있는 격이고 사실 그렇다면은 보통 뭐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총장이나 어떤 이런 간부급 인사와 접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검 민원실에 이거를 갖다 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일단 복구된 녹취 파일에는 고발장은 우리가 작성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겠다. 그 우리가 누구냐? 이게 좀 논란이 되어 있고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 전화해 놓겠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3개 매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MBC는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내가 대검 찾아가면 안 되니까 너가 좀 가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다른 캠프에서는 검찰이 시킨 것처럼 되니까라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다는데 뭡니까? 지금 사실 저거는 다운표를 했거든요. 예, 그럼 직접 원용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녹취록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MBC의 해명이 뭐냐면 아 자기네가 아주 신빙성이 믿을 만한 취재원한테 말하니까 저 이름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들어갔다. 전 본인들이 자백하는 거죠. 조작 방송했다고.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JTBC나 SBS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이름을 넣지를 못했죠. 녹취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본인들이 지금 저거는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 하는 것 같아서 아, 저희는 MBC가 사실 공중파고 이런데 검언 유착 그때부터도 사실 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공중파가 이런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방송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녹취록이 선택적으로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공수처에 이런 부분도 왜 선택적으로 유출됐을까 예.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한 행위 공수처가 인권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출범한 그 수사기관이라면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네? 수사의 내용 중에 일부를 유출하는 거니까 예.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해당 사건과 이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나 싶습니다. 네, MBC는 신뢰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취재원에게 확인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언론마다 좀 달랐는데 글쎄요, 이 내용 나중엔 공개되겠죠. 거기 보면 이제 진실 여부가 밝혀질 테니까 MBC 너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지금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단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